지엽 목장,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제주시 에어룹 어미리. 62만 평방미터의 초원에서는 풀베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로 지엽 목장입니다. 이 목장은 초지를 따로 확보해 유기농으로 사료를 공급합니다. 제주의 자연을 품은 초원이 젖소들의 놀이터이자 먹이를 생산하는 목장이 됩니다. 겨울을 앞두고 목장에서는 월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겨울 내내 젖소에게 먹일 건초를 준비하느라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습니다. 트랙터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거대한 건초 더미가 순식간에 하얀 비늘로 포장됩니다.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애월 시내와 제주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남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7, 8만 년 전 만들어진 빌레못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평한 안반을 뜻하는 빌레와 연못의 못이 합쳐져 빌레못으로 불립니다. 동굴 입구 옆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빌레못 숲길을 걸으면 갈대와 각종 야생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목장을 찾는다면 빌레못 숲길을 꼭 한번 걸어보세요. 다시 발길을 지엽 목장으로 돌립니다. 돌담길과 마늘밭을 지나다 보면 체험 목장에 눈이 들어옵니다. 이곳에서만 젖소 2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매일 70마리의 젖소에서 싱싱한 원유를 생산합니다. 이 목장은 2009년 낙농 분야에서 제주 최초로 유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인 해썹 적용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듬해 제주도가 선정한 최고의 달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주 최고 착귀량을 기록한 젖소도 자랑거리입니다. 327번의 숫자가 부여된 이 젖소는 이곳에서 7년간 무려 10만 리터의 원유를 생산했습니다. 젖소 검정 사업을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제주 지역 최고의 기록입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200ml 팩으로 환산하면 50여만 개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제주 지역 초중고교 9만여 명이 하루 한 개씩 오일을 마시고 남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역 목장은 인공수정과 질병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착유장 관리, 사료 배합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고품질의 원유와 젖소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체험농장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직접 우유를 맛보고 음식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목장에서는 젖소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체험장에는 요거트와 치즈,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넓은 초원의 풀을 먹고 자란 목장의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에 와가지고 체험을 많이 다양한 체험을 바로 하고 그 다양한 체험을 하고 나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애들도 많이 즐거웠던 것 같고 저희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께서 해설을 저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들도 젖소에 관해서 아니면 또 이제 피자 체험이라든지 다른 체험들에 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참 행복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유의 영양가치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체험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고체 덩어리인 치즈가 뜨거운 물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치즈 늘리기를 합니다. 치즈 늘리기를 하고 나서 피자 만들기를 하는데요. 피자 만들기는 자연에서 온 재료를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는 호박이 제철이면 호박 피자, 그리고 고구마가 제철이면 고구마 피자, 감자가 제철이면 감자 피자, 그렇게 해서 양송이, 가지, 피망, 그렇게 양파, 제철에 나오는 채소를 넣어서 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그리고 피자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저희 집에서는 요거트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트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은 저희 홍스랜드에서 나온 요구르트를 가지고 그 위에 블루베리 잼을 넣어서 만들어 보는데요. 이거는 연령대가 필요 없이 너무나 많이 좋아하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좋은 체험이 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요. 하면서 가슴이 뿌듯함이 많이 느껴집니다.